어제 늦도록까지 우리 20개 대청진의 대표 간사들하고 요 가까운 데서 이제 오랜만에 저녁 식사를 하면서 또 이런저런 좀 이야기도 듣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식사 시간에 제 옆에 기계공학을 전공한 형제가 하나 앉았고, 또제 맞은편에 다큐멘터리를 찍는 또 형제가 앉았고, 그 옆에 또 산업 디자인 전공하는 또 그쪽에 일을 하고 있는 형제 하나가 앉아서 이렇게 제 테이블에는 네 명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분들의 그 전공과 하시는 일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전공은 각각 다를지라도, 이것이 맥락이 이어지고 하나의 스토리 속에 같은 접촉점을 찾는다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크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점점 이렇게 분석과 분리보다는 요즘은 이렇게 통섭적인 그런 시각, 굉장히 중요한 시대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8년도인가요?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어요. 아마 뉴스에 워낙 크게 다루어졌던 사건이라 기억이 날 겁니다. 한창 경제가 뭐늘 어려웠지만 어려웠을 때인데 그 다음 포털 사이트에 그 아고라 광장에 미네르바는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식의 신이죠. 그 필명으로 어떤 분이 계속 그 미국의 경제 상황서부터 한국의 경제 상황까지 주가의 현황, 뭐 경제에 관한 전방위적인 그것도 얕은 지식이 아니라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의 내용들을 예측을 올리고 또 분석을 올리고 하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네르바에 올라오는 글들을 가지고 심지어는 그 대통령 비서실 회의에서도 다루어지고 또 대학 교수들이 방송에 나와서 이 예측이 맞다. 이건 굉장히 고도의 그 전문가다. 뭐 이렇게 설왕설래 토론까지 벌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국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가 돼요. 그래서 이 체포가 과연 정당한 거냐? 뭐 이런 논란도 굉장히 그 당시에 설왕설래했고, 그 다음에 4월쯤에 아마 무죄로 석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에 주었던 충격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미네르바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잡고 보니까 뭐온 나라 국민들이 궁금해했어. 이건 누구냐? 누구길래 이렇게 심도 깊은 심층 있는 경제 분석을 하고 그런 용어들을 걸러내고 굉장히 궁금했죠. 그래서 그 허위사실 유포죄로 체포를 하고 보니까 전문대 출신의 무직 청년이에요. 30대 청년이에요. 온 나라가 경악을 금치 못했죠. 완전히 멍해진 겁니다. 이게 뭐지? 그러면서 그때 그 식자층에서, 특별히 대학에서 받았던 충격은 굉장히 컸어요. 이제는 대학이 지식의 권력을 가지고 시대를 이끌던 시대는 이제 무너져가고 있구나. 대학의 구조라는 것 자체가 이제는 담벼락이 허물어진 지가 이미 오래구나. 누구든지 마우스로 클릭 하나에, 뭐 저도 이제 인터넷을 들어가서 여러 사이트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놀라운 내용과 지식을 담은 분들이 정말
무림의 세계는 넓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지식의 양이 이 인터넷 사이트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제는 그런 지식을 꼭 대학에서 배워야 되는가라는 회의가 들 정도로 그래서 이제 대학이 그때 받은 충격이 뭐냐면 이제는 단순히 그런 전문적인 지식만 전달하는 대학의 교육으로서 과연 앞으로 대학이라는 이 구성원 자체가 생존이 되겠는가. 이게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키워지고 양육되어져 가고 있죠. 요즘은 그저 공부 잘하고 서열에서 밀리지 않고라는 식의 양육과 교육으로는 정말 그 아이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뭔가 우리 교회 교육에서부터 아주 근본적이고 기계 문명이 첨단 과학이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기독교적 시각에서 찾아서 정말 다음 세대, 현존하는 미래, 이 세대를 어떻게 길러낼 것인가. 그것은 꼭 환경을 물론 잘 갖추어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겠지만은 오늘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선생님들 참 수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회학교 교사직을 보통 3D 직종 중에 하나라 그러잖아요. 그만큼 수고를 많이 한단 말이죠. 조금 더 심층 있는 교사 교육에서부터 교회가 안을 마련하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뒤편에 이 아주 조촐한 행사를 통해서 지켜보면서 가졌던 생각입니다. 설교합시다. 설교.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제게도 굉장히 좀 뜻깊은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목회자로 시작해서 첫 설교를 뭘 했나,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제 인생의 첫 번째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설교 제목을 잊을 수가 없는데 바로 오늘 제목이죠. 오늘 제목이 뭡니까?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은 우리 눈에 흘렀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는 그 역할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런 본문이 등장을 하죠. 그날이 오면 우리 눈에 흘렀던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실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남자든 여자든 얼마나 가슴 한복판에 많은 눈물을 흘러내리고 삽니까? 그렇죠? 책임감 때문에 겉으로는 흘릴 수 없는 눈물들이 참 많잖아요. 그렇죠? 또 받는 상처 때문에 흘러내리는 눈물이 많고 그 본질을 들어가 보면 결국 우리는 연약하고 죄성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갑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 얘기는 제 인생의 첫 설교의 본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서대문에 모 교회에 교육전도사로 한 5년 대학부를 지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이제 들어갈 때 보통 이제 선보는 설교를 하잖아요. 그때 선보는 설교도 이 본문을 가지고 물론 내용이야 조금 달랐지만 설교를 해서 그 교회 이제 시무를 하게 되었던 추억도 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는 참 애잔한 스토리죠. 한번 본문을 좀 볼까요? 7장 11절을 보십시다. 그 후에, 여러분 그 후에라는 말은 앞에 어떤 맥락적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치신 이후에 주님은 이제 가파른 경사는 아니지만 이 나인을 향해 가려면 이렇게
느슨한 경사를 올라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인이라는 마을이, 이 성이 좀 둔덕, 아주 높은 언덕은 아니지만 아주 느슨한 언덕 끝머리에 이렇게 얹어져 있습니다. 마을 자체가. 그리고 이 나인이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 뜻으로 그 아름다움, 품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아름다운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여기를 이제 또 다른 표현으로 아름답다라는 말은 의역을 한 해석이고 원래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초목지, 목자의 거처, 편한 곳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아름답다. 근데 그 이름만큼 지금 이 마을에 벌어지고 있는 스토리는 아름답습니까? 어떠세요? 아름답게 느껴지세요? 아니에요. 가장 슬픈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자, 이것은 우리 성경 전체에 굉장히 그 심볼에 가까운 암시를 하나 던져주고 있어요. 뭘까요? 에덴 동산을 잊을 수가 없죠.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던 곳입니다. 나인이라는 이름만큼 어떤 곳이었나요?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아름다운 나인과 같은 그 동산에서 인류는 범죄함으로 죽음의 잠에 빠져들게 되죠. 죽어요. 그렇죠? 어쩌면 이 나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압축적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그걸 우리가 놓치고 읽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면 그 후에 앞에 백부장 종의 치료 사건이 등장을 하죠.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자, 이 길은 외길입니다. 뭐 다른 길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행렬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누가 따르고 있죠? 제자들의 공동체가 따르고 있어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제자 공동체는 훗날 무엇의 모형으로 늘 소개되곤 합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의 모형이에요. 제자 공동체는 이 사도들은 나중에 교회의 기초가 되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온 땅에 창립되고 세워지는데 그 머리가 그리스도십니다. 지금 그 예수의 행렬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을 방불케 하는 죽음의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그 나인성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에서는 지금 어떤 행렬이 나오고 있죠?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어 누워져 있는 청년 하나가 떠매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관이라고 묘사되고 있지만 사실 정확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관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그 장례 문화를 이해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관 안에다가 사람을 넣지 않습니다. 이렇게 단가 같은 데다가 배로 칭칭 동여서 그냥 거기다 얹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는 관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나사로도 무덤에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배로 동인 채로 나왔어요. 관이 덜컥덜컥 나온 게 아니고. 어이구, 생각만 해도 밤길에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문화에 따라서 이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중심으로 제자의 무리와 또 합류한 많은 무리들이 지금 나인이라는 언덕을 올라가고 있어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네.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이거보다 쓸쓸한 단어나 표현이 더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참 절망스러운 단어죠. 과부. 그리고 그 과부의 독자. 이 독자는 이 어머니에게 어떤 존재였을 것 같습니까? 제가 잊을 수 없는 사고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겪은 사고는 아닌데 이제 목회 현장에서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중학생들을 지도할 때인데 그 중등부 교사 중에 한 어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러니까 홀로 되신 분이죠. 이게 젊어요. 근데 그 젊은 엄마인데 외아들이에요. 아주 체격이 좋고 정말 인물이 너무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그 이 아들이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전 존재죠. 남편 겸 아들 겸 친구처럼 동반자로서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여름이 됐는데 이 아들이 동해안으로 친구들하고 이제 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 동해를 가보면 서해안처럼 경사가 바다 그 해안 경사가 이게 느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물에 들어가도 훅 들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저도 몇 번 아주 기겁을 한 적이 있어요. 워낙 물을 또 싫어하는데 저는 수영을 못해요. 물에 아예 잘 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친구가 그냥 친구들하고 동해안 쪽으로 놀러를 갔다가 물에 이제 빠진 겁니다. 거의 이제 익사 상태에서 죽기 전에 건졌어요. 그리고 이제 급하게 서울로 후송이 됐겠죠. 그리고 저 수일이 쪽에 모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뭐 여전히 코마 상태 안 일어나요. 이제 저도 그 교사 자녀가 그렇게 일을 당했으니까 거의 매일 그 병원을 심방해서 그 어머니 붙들고 위로하고 깨어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때 그 어머니의 그 행동, 표정, 상태를 저는 그런 표정과 상태를 처음 겪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냥 미치는 거예요. 정말 반 미치더라고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막 병실 문 박차고 들어가고 중환자실에 지금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는데 막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그때 일을 회상해 보면 아 나도 그렇겠다. 자식이 그 상태로 정말 누워져 있다면. 그런데 결국 소생하지 못했어요.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한 일주일 그렇게 고통을 겪다가. 근데 어머니가 울질 않아요. 무섭더라고요. 울지 않으니까. 그 쇼크가 너무 지나치면 눈물이 잘 안 나잖아요. 그냥 멍한 거예요. 이게 꿈이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이 어머니도 홀로 돼서 이 아들 이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근데 이 아들은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단가 같은데 얹어져서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격을 조금 미세하게 보십시다. 12절을 보시면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더 이상
밀릴 데가 없는 절망에 주저앉은 이 한 행렬을 예수님이 들어가다가 만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대조되는 행렬이죠. 한 행렬은 생명의 행렬이에요. 생명을 붙들고 있는 행렬이에요. 그리고 한 행렬은 사망의 행렬이에요. 이 죽음과 생명이 외길에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아마 울면서 따라 나왔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동시에, 여기에는 순서적으로 돼 있지만 동시에 어떤 모양을 띄시는가 하면 13절을 잘 보세요. 첫째, 과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보시고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여기서 불쌍히 여기사라는 말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생명을 살려내시고 생명을 구원하실 때 자주 등장하는 예수님 쪽에서 늘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것은 창자가 뒤틀리는 고통이다 그 말이에요. 언제 또 한번 이런 표현을 주님이 하셨죠? 저녁 무렵 빈들에 먹을 것 없이 해는 어둑어둑 져가는데 수많은 청중이 들판에 앉아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래서 제자들은 집에 돌려보내자 그랬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했다고요? 제자 공동체에게 했어요. 그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명령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교회는 이 굶주린 세상을 향해서 먹을 것을 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영육의 전인적인 내용을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 때 이 거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거처를 마련해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생존에 관해서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주님이 아주 기뻐하실 일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집 없이 여기저기를 돌아다녀 봐서 이 거처 없는 슬픔을 조금은 알아요, 조금은. 그래서 교회 장의자에서 오랜 시간을 잠자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찰 집사님이 저를 아주 꼴보기 싫어했어요. 저놈의 새끼는 왜 집에 안 가고 노상 교회에 붙어가지고 저러나. 제 사정을 잘 모르니까. 근데 갈 데가 없었어요. 학교 방학을 하면 그 교회 와서 빈대를 붙는 거예요. 교돌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학교 개학이 되면 기숙사에 생활하는데 기숙사 낼 돈이 없으니까 각 호실마다 친구들이 제 사정을 알고 있으니까, 야, 오늘 몇 호실 누구 시골 내려갔다, 어디 비었다, 이걸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날 그날. 그러면 그 방 가서 이제 잠을 자고 납니다. 불편하죠. 눈치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거처 없는 분들이 거처가 마련되고 거기에서 그 일관된 지속된 따뜻한 케어가 이루어진다면 틀림없이 그들이 다시 사회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데 중요한 디딤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런 치유와 회복의 현장 앞에 항상 동의어처럼 따라다녔던 단어가 이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우리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에요. 믿습니까? 저는 성경을 굉장히 이제 분석적으로 보는 습관을 갖고 있는데 분석 백날 해봐야 결론이 하나 늘 남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외에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분석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결론을 얻기까지 분석을 해보면 결국 우리의 모든 기반과 근거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가장 숭고한 은혜입니다. 최고의 지혜.
믿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되더라고요. 되더라고요. 기도할 때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불쌍한 표정을 다 지어서 네? 좀 불쌍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거기 제일 약해요. 이게 주님의 약점이에요. 주님에게 약점이 없겠지만 제일 약해요. 그쪽에서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심과 동시에 주님의 행동을 미세하게 한번 보세요. 울지 말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주님은 이 세상에 흘린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완전히 치워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늘 비통한 눈물, 통곡의 눈물, 속상한 눈물, 가슴앓이 속에서 나오는 눈물, 혼자 베갯머리를 적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행동을 그 다음 보십시다. 14절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자, 여러분, 이 행동은 예수님이 사실상 율법을 어기는 행동입니다. 관은 시신이 누여져 있는 곳이에요. 그건 율법상 뭐한 곳이죠? 부정한 것이에요. 주님은 어떤 분이죠?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논리대로라면 거룩이 부정에 닿으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것이 부정해집니까? 후자죠. 부정한 거룩한 것이 부정해져요. 주님이 그거 유대인인데 몰랐을까요? 왜 몰라요? 알죠. 주님은 그 유대 율법에 따른 부정한 관에 손을 대심으로써 그 부정, 즉 부정의 핵심 가치는 뭡니까? 사망의 냄새와 죽음이에요. 그거를 자신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리고 부정의 결과물인 이 사망의 현장을 생명의 현장으로 바꾸시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잠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비슷한 사례가 마가복음에 있죠. 길을 가다가 오랜 세월 혈류병으로 고통 앓던 여인이 뒤에 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죠. 거룩한 분의 부정한 여인이 손을 대요. 그러면 누가 부정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여인은 뭘 입죠? 치유와 거룩함을 입어요.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집니다. 이것이 이 땅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왜 이 사건을 여기에 설치했는가 하면 누가복음 4장서부터 쭉 스토리를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기 위해서 이 행로를 지금 밟아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 결과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가? 14절 가까이 가서 그 손에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시체야 그랬어요? 청년아 그랬어요? 청년아, 죽은 시체를 뭘로 불렀어요? 산자로 불렀어요. 누구만이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까? 예수님만이 자기를 죽여냄으로써 제물됨으로써 일으킬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여기서 소개합니다. 시체야 일어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우리 3일의 청년들이요,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감춰져 있어요.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16절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동리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죠?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큰 선지자가 일어났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근데 이게 수동태예요. 이 말은 동리 사람들의 역사적 맥락과 인식 세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뭐 유명한 그림이죠. 자, 여러분 눈에는 이게 지금 뭘로 보입니까? 잔으로 보이는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하나 둘 셋 넷 13명 들었네요. 사람 얼굴로 보이는 분, 예, 1,400명 들었네요. 그런데 답이 어디 있어요? 어느 배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잔이 될 수도 있고 사람 얼굴이 될 수도 있죠. 자, 보세요. 검은 배경으로 보면 이 그림은 무슨 그림입니까? 맞습니다. 잔이에요. 그런데 흰 배경으로 보면 이 그림은 두 사람이 서로 쳐다보고 있는 그림이 됩니다. 자, 이것은 뭐의 중요성인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맥락과 배경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간단한 예지만 오늘 이 나인성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죽었던 청년을 일으켜 어머니에게 돌려보낸 이 광경을 보면서 뭘 염두하고 뭘 생각했겠는가를 역사적 맥락과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나인이라는 성은 어디에서 가까운가 하면 수넴 지역에서 가깝습니다. 수넴? 어서 많이 듣던 지명인데 선지자가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일으킨 사건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은 구약의 그 유명한 엘리사 엘리야의 스토리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죠. 왜 몰라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당연히 누구를 연상했을까요? 예, 선지자를 연상한 거예요. 근데 그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었나요? 큰 선지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을 잠깐 열어볼까요? 마지막으로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16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자라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누구의 글을 펼치게 됐죠? 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네, 거기까지만요. 눌린 자를 어떻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의 글에 예언된 이 사역의 내용이 누구의 감당해야 될 내용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 가치예요. 사망의 권세에 눌려있는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이미 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선포되고 선언되었던 내용이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계시된 스케줄에 따라서 예수님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 앞에 지난주 무슨 이야기가 있었죠?
백부장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백부장의 이야기는 이 마을 사람들의 인식 속에 누구를 연상했을 것 같아요? 나병을 앓던 이방 장군 나만입니다. 나만과 백부장의 이야기는 공통분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분만 한번 우리 연결을 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나만이나 백부장이나 다 이방 장교라는 겁니다. 이방 장군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는 백부장을 위해서는 누가 나섰어요? 유대 장로들이 나섰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만을 위해서는 누가 나섰어요? 유대에서 붙들려온 작은 여종 하나가 나섰어요. 세 번째는 백부장이 결국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못 만났습니까? 대면하지 못했죠. 나만은요, 선지자를 결국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스토리와 현실에서 지금 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이야기의 얼개들을 그 시대 사람들은 당연히 오버랩 시켰을까요? 못 시켰을까요? 오버랩 시킨단 말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토라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구약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당연히 예수를 뭘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죠? 큰 선지자가 일어나셨다. 이 일어나셨다라는 수동태적 문법은 사실상 그 뒤에 하나님을 염두에 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행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을 따라서 그분의 사역의 본질을 서서히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뭉뚱그려서 다룰 내용이지만 누가 오해를 했어요?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요한마저도 제자들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왜 그런 질문을 하죠? 세례요한이? 우리가 기대하던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 아닌데. 아직 세례요한의 인식세계 속에도 메시아에 대한 완전한 이해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 한 군데를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7장으로 넘어가서 마지막 현장을 좀 보십시다. 21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2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것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전한 예수님의 메시지예요. 요한이 헷갈렸어요. 저분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 자기가 소개했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전체 사역에 대해서 이해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런 지금 정치적인 이슈에 스캔들에 걸려가지고 직언을 하는 바람에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근데 계속 들려오는 소문은 이러다가 새로운 나라가 오겠는가 해서 세례요한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은 자신의 온 목적에 대한 사역의 내용들을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순종해야 될 겸손한 내용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3.1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어둠에 짓눌려 있고 귀신에 묶여 있고 탐욕에 묶여 있는 이 세상 속에 신음하는
그 사회적 약자들,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구분 짓지 말고 누구든지 끌어안고 살든지 죽든지 저가 예수 믿어 생명을 얻는데 주님 오시는 날까지 헌신을 다하는 우리 백성과 우리 삼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